사실 없고요. 배울 점 많으신 분, 그리고 좀 유머러스 하신 분이면 좋겠고, 덩치가 있는 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넓은 어깨? 또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180 이상의 남성? 어떡하지? 이 느낌 뭐지? 나 너무 오랜만이야. 이 느낌 어떡해? 와, 어떡해. 어떡하지? 진짜 어깨 넓으시다. 되게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30분에 들 거예요. 30분 안에. 네. 한 명만 남기고. 아, 30분 동안요? 아씨. 하이. 아 근데 인사를 지금. 아, 어떡해, 죄송해요. 일단 제가 너무 복잡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진짜 별 이유 없어요. 어떡해, 어떡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떡해. 토미카 씨는 한국말 못하시나? Sorry. Our communication is very hard. 생각보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 좀 저는 아직도 힘든데요. 촉박해요. 시간이 저는 아 이거 어렵다. 근데 아직 진짜 잘 모르겠어. 어떡하지? 아, 헐. 어떡해, 죄송하지만. 같은 남원 양씨라서. 아. 멋있으시다. 아, 근데 이분 나갈게요. 왜냐면 건강과 지식을 두루 갖추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너무 반듯하신 분인데 저랑은 안 맞으시지 않을까. 아, 미치겠네. 이분 나갈게요. 아니요, 자기 관리하는 것 같아서 멋있고 좋아요. 자기를 더 꾸밀 줄 아는 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좋더라고요. 이거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화나셨나? 이제 방이 4개가 남았는데 친구 만나. 네, 2분 나갈게요. 별로 저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름대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기가 좀 쉽지 않네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서. 오, 초식 공룡상. 맞네요, 초식 공룡상.
떡볶이 좋아한다니까 떡볶이 맛집을 그새 검색을 하셨네요. 이분은 이분 되게 운동선수처럼 생기셨네.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서. 어떤 스타일? 활동적인 분. 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를 저거라고 쓰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건 잘못 쓰신 게 아닐까 싶어서.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다. 가면 벗으신 게 더 따뜻하신 이미지인 것 같아요. 외적인 건 되게 진짜로 제 스타일이셨어요. 교포신가? 어느새 두 분이 남았어요. 근데 두 분 다 그 대화하면서 좋았던 포인트가 각자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 혹시 족발 좋아하세요? 저도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어. 심플지고요. 근데 이분 되게 착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뭔가 같이 있으면 재밌을까 싶은 생각?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동생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편하긴 편한데 이성적으로는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대화하길 잘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인상 진짜 좋으시다. (웃음) 안녕하세요. 체력이 좋으세요? (웃음) 어깨 넓으시네. (웃음) 와, 이거 되게 면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렇다. 일단 그냥 떡볶이 좋아한다고 던졌는데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떡볶이 맛집을 찾아주신 거가 되게 세심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좀 능청스럽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도 재밌었어요. 오니바님은 부담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 선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세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우셨나 보다.